네, 라스트 빅데이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하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 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한 종목 골라볼게요. 사실 최근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종목 오늘 주가 급등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 기대감은 2차 전지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장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기록한 전 고점 밑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한올바이오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임상 2상은 뛰어가고 그러니까 뛰어넘고 임상 3상을 바로 돌입할 수 있는 현재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임상 일정이 당겨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냐? 이뮤노반트가 이제 파트너사죠.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비토클리마비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효능이 굉장히 상대 경쟁사 제품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수급도 그것을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였거든요. 하지만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에서 눈에 띈 건 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온 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힘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조선업 중에서 HD 한국 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뭐 철강에 대한 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수익성의 악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은 수주 잔고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9월 말부터 지금 최근까지 공시 나온 것들이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LPG 쪽, 운반선 같은 쪽으로 또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탄탄한 수주 속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조정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노조 파업이라던가 조선소가 운영이 안 되는 뭐 돌발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조선소가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적은 어떻게 보면 보장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인데 저는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뭐 계속 말은 많지만 저는 이미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눌렸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면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한국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수급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9월 달 사실 삼성전자만 보셔도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팔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후판 가격 상승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보다 더 큰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 사실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동원 시스템즈인데요. 4680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이번에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대본 주실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종가 매수 유효한가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원래 이 52,000원 라인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두 번 정도 밀렸었거든요.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근데 이번에 좀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있다는 점은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면은 크게 한번 시세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원 시스템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동원 참치. 예, 그쪽 회사인데 네. 사실 그런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원형 배터리 케이스 이쪽으로 원형 캔이랑 알루미늄 박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벤츠에 공급한다라는 내용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가 계속 안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LG엔솔이 오늘 빠지긴 했지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아졌다라는 점 물론 동원시스템즈의 실적은 살짝 다소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형 캔과 관련된 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흥 SC랑 그다음에 상신 EDP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삼성 SDI 쪽이고 여기가 이제 LG 엔솔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말씀드리면 여기는 외국인들이 더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한 달 내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엔솔 최근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반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큰 손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X 주셨는데요.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이제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제가 이제 X를 드린 이유는 거의 이제 품절주에 가깝다시피 유통주 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가는 흐름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이제 작은 거래량으로도 위로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아래로도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의 한해서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X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테슬라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 시스템즈와 같은 날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 뭐 TCS 스틸이라든지 원준과 같은 상대적으로 유통주 실수가 조금은 이제 풍부한 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저는 나름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좀 담겨 있었던 X이지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신사업으로 알루미늄 캔, 이 전기차 2차 전지 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녹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 좋고 모멘텀도 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좀 우려를 전해 주셨다는 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라이콤인데요. 자 최근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이제 운영이 된다, 활성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자율주행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자 이 라이콤은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이 라이콤에 대한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OX로 갈렸습니다. 이번엔 네. 김태성 본부장님 X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연달아서 지금 X를 좀 드렸는데 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관련주들이 저는 시세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은 이제 별개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달린 지금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를 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라이콤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좀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HL 만두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제시드려 보면서 라이콤에 대해서는 제가 X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대는 아닌데 사실 이제 새로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나라 장중에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거든요. 네. 이제 미국은 10일 밤인데 그때 이제 이슈가 나올 건데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뭐 중장기로 끌고 가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기업 자체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력,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런 광증폭기 기술력을 국산화시킨 기업이고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은 뚜렷한데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 좀 많이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나는 안전한 쪽으로 보고 싶다 한다면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LCL 만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나는 좀 변동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가 되는데요. 이 이벤트가 또 시장에 미칠 영향들, 관련주에 미칠 영향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TA항공도 관련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일단은 저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만에 쏟아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 뽑으라고 하면 결국엔 TA항공, TA홀딩스, 그리고 예림당 대명 선호인 것 같습니다. 뭐 지분 확보에 이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장중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명 선호가 이제 이 TA항공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이제 장내에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장중에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지가 없다라는 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출렁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공개 매수를 제외하고 LCC 저가 항공 그리고 TA항공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9월달, 10월달 우리도 연휴가 많지만 중국도 일본도 굉장히 많은 연휴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긴 했으나 결국엔 유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담도 지금 덜한 상황이죠. 이제 환율시장도 사실 이제 저가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요, 제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거의 렌탈하는 형태인데 그 렌탈비를 뭐로 내느냐? 달러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저는 지분 경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니더라도 LCC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지금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슈가 좀 붙었고 지금 TA항공의 오늘의 일봉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저는 하단에 보이는 거래량이 아닌가 싶어요. 평상시보다 지금 거의 30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량이 괜히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단발성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참 많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경영권 이슈, 이 분쟁을 떼고 보더라도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TA항공 의견 들어봤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네, 뭐 기업에 대해서 저도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명 소노라든가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TA항공은 시가총액이 좀 되긴 하지만 저는 이 고려화연이랑 영풍이랑은 좀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뭐 이게 경영권 뭐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약간 지금 요즘의 느낌이 네. 옛날에 막 500% 600% 무상증자할 때 무상증자 공시하는 종목들 계속 상한가 갔던 그때랑 네. 저는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뭐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붙은 건 아닌지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고려안이랑 영품 같은 경우랑 좀 저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2대 주주가 한다라는 거고 네. 그 영품이랑 고려안은 원래 그 출발점이 같았던 네. 기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장실과 최실과의 그런 가문의 싸움. 네, 가문의 네. 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안 같은 경우가 사실 최대 주주가 영품은 맞아요. 근데 26.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고려안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배당을 왜 줘야 돼? 이 배 아픈 거고 영품은 이제 최 회장이 우리 배당 줄이고 신사업한다 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MBK 껴가지고 이제 공개 매수를 했던 거고 네. 이제 저는 그래서 그쪽이랑 이쪽이랑 결이 다르고 이미 그쪽은 공개 매수가가 계속 나오면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지금 이거는 약간 아직은 이렇게까지 막 움직일 건 아니지 않나. 물론 이슈로 인한 단발성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X 드린 이유는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예, 왜냐면 오늘 잘못 들어갔다가 네. 이 오늘 보시면요. 꼬리가 달리고 거래량 많은 건 좋은데 오늘 시가가 3,680원이었는데 저가가 3,320원 10%가량 내려왔다 올랐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조심하시면서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주셨거든요. 고려아연 영풍 이슈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